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방탄소년단 슈퍼참치 영상 보셨나요? 우리 고은님들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토동인의 라울 심을 때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또 추첨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과연 어떤 님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가볼까요? 토둥이 다육입니다. 네, 오늘 사장님 요거 지금 선물 심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와. 심혈을 기울여서 네. 정말 소다밤님 잘 되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오늘 네. 하도 바이소 영상 올려달라고 전화로 문의 오시고 또 네. 댓글로 문의 오시고 저한테 문자로 문의 오시고 그러세요. 근데 네. 저는 알다시피 생로습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다들 돌면이에요, 바이소리. 네. 하우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네. 같은 경우는 생로습이라 바이소리 지금 현재 이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다육인데 꼭 바이솔 같은 요 아이 클로즈업 해주세요. 요 아이 이름이 뭐예요? 맥도가리. 맥도가리? 예, 이름이 조금 어, 특이하죠? 네네. 근데 얘가 옛날에는 제가 2012년도에 요거 한두에 2만 원 했을 때 네. 그 사진을 담아놓은 게 있어요. 네. 예, 그제그 카페 영상에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가격이 조금 착해지기도 했고 지금 너무 예뻐서 네. 네. 오늘은 낼소를 이용해서 요 화분에다가 작품을 만들 거고요. 요 작품은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네. 지난번 영상에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분한분 추첨해가지고 그분 제가 드릴 거예요. 댓글 다 읽어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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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장님은 그런 마음속에 정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왜냐면 아. 진짜 정성스럽게 네. 댓글을 아주 정말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또 이렇게 작품 만들어 보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요 화분, 네. 요 화분에, 예, 이 매화화분이에요. 요거 아, 이게 매화꽃인데, 지금 매화꽃이에요? 화분이 야생화분처럼 이렇게 좀 나지막한데, 네. 바이솔 심어도 이쁘고요. 네. 제가 이건 샘플로 갖고 온 거라서 네. 많지는 않아요. 이거 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반응이 괜찮으면 제가 이제 다음에 네. 좀 갖다 놓고 팔아볼까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마사 밑에다가 작업 먼저 해놨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제흙 지금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토동이네 흙. 잠시만요. 네. 이렇게 토동이네 포장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 포장이 5kg이거든요. 요거 하나에 10,000원입니다. 요, 이렇게 맛있게 생긴 토동이 흙으로 지금, 오늘 선물 할 아이들 이렇게 심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동이네 흙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토동이 흙으로 이렇게 올리고, 아, 이것도 그러면 바이솔처럼 뻥긋하게 해서 예. 여기 심으시려고 하는 거군요. 뻥긋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냥 작품 좀 심어놓으면 완성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선물로 갔을 때 어머 정말 예뻐요 그 소리 네.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레일솔 네. 이거 반죽 어떻게 아, 하느냐고 그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아, 제 그래서 영상을 제가 영상을 네. 저기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네. 일일이 영상 보는 게또 어려운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번 영상 또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이유가요. 얘가 점성이 생겨요. 근데 점성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손에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점성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거든요. 이거 어렵잖아요. 그냥 물뭐몇대몇 이것도 없고요. 네, 느낌으로 어머니들은 이거 손 감각이 있으세요. 배추 절이고 뭐하고 하시던 그런 감각이 있어서요. 그러면요, 사장님. 예.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창 심을 때 네. 바이솔은 좀 네. 이 반죽을 좀 질척하게 했는데 예. 일반 그냥 다육이는 물을 좀덜 넣으신다고 예, 되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예. 되직하게. 손으로 만져보면요. 네. 이게 되직한지 질퍽한지 딱 네. 눈에 보여요. 네.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 감각이 있어요. 네. 우리 님들, 네. 원리는 워낙 산림구장이고, 남자분들도 이거 만지시면 손에 감각이 네. 있으셔서요. 금방 하시고, 요 정도. 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바로 네. 점성이 생기기 전에 네. 점성이 생기면 이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네. 화분이 얘는 화분에다가? 보여야 되니까 네. 아 햇빛이 비치니까 너무 좋다. 그죠? 네. 이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 지난번에 네.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잘 네. 돼요. 다육이도 그렇고요. 네. 바이솔도 그렇고 애들이 땅땅하게 잘 살아 있어요. 애들이 좀 상태가 이상하면 네. 속상하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애들이 잘 살아 있어서 하기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사실 좀 초보님들 네. 이거 모양 내서 심기 힘들잖아요. 네. 이게 꼭 꽂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제가 오늘은 조금 낮게 네. 이러면 얘네 이 화분이 살으라고 네. 지금 일부러 조금 낮게 눌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반죽한 다음에 오늘은 이끼를 사용을 안 할 거예요. 네. 아유, 제가 할 거는 네. 요거 현무암 바위솔이에요. 아, 저 바위예요. 바위인데, 예, 바위인데. 네. 현무암 바위? 예, 예. 현무암 바위 화산석이에요. 화산석. 근데 이렇게 해서 일부러 모양을 지금 이렇게 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 멋있다. 아니, 괜찮죠? 네. 분위기가 좋을 거고요. 요거 미리 다듬어 놓은 네. 맷도가리예요. 제가. 요거 요렇게 보시면 맥도가리 네. 제가 전날 미리 손질을 다 해놨어요. 원래 한 몸짜리였는데요. 그냥 심기 편하라고 네. 그리고 여기 마사하고 저거하고 있으니까 네. 굳이 이거 이렇게 자를 필요 없죠. 이렇게 넣으세요. 어우 이쁘다. 하나 심어놨는데 요거 요렇게 보시면 맥도가리 네. 제가 전날 미리 손질을 다 해놨어요. 원래 한 몸짜리였는데요. 그냥 심기 편하라고 네. 그리고 여기 마사하고 저거하고 있으니까 네. 굳이 이거 이렇게 자를 필요 없죠. 이렇게 넣으세요. 어우 이쁘다. 하나 심어놨는데 아 이름에 비해서 네. 아이가 상당히 예쁜데요. 예쁘고요. 와 진짜 이게 지금 요 밑에는 흙이고 마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묻어서 심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꾹꾹 누르면 다 들어가거든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네. 느낌이. 네. 아 이쁘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양 잡으시면 돼요. 네. 아니 그 마사 흙에다가 심는 것보다도 낼쇼를 위에 덮어서 심으니까 심기도 좋고 모양 내기도 좋고 아 이쁘다. 아우 이쁘다 이쁘다. 얘가 여기서 부분 부분 대로 너무 이쁘고요. 이거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 백도거리 싸지 않아요? 네. 제가 생색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착하지 않은데 큰맘 먹었어요 진짜. 우리 저기 소담아님 잘 되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다. 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예쁘다. 아 손질을 다 해놓으셔서. 완성된 거 아닌데 지금 진짜 이쁘다. 예쁘죠? 아, 얘 뭐 맥도가리인가 얘 진짜 이쁘네. 화분하고 잘 어울리죠? 네. 희한하게 화분하고 잘 어울리네. 아, 갑자기 제가 가져도 될 것 같은 이 충동감은 뭘까요? 아, 저도 욕심나는데요. 아, 진짜 이쁘다. 너무 이뻐서 화면이 제가 화면을 못 잡고 제 얼굴이 먼저 가네요. 아 이뻐 어떡해.
정말 이쁘네요. 너무 이쁘다.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진짜 이쁘다. 그러면 소리가. 그 현무암 위에도 또 심을 예, 거예요? 예, 심을 거예요. 하나만 포인트 되게. 맞아. 많이 심으면 현무암이 안 살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쁘다. 어떻게 어떻게. 맥도가리 얘 또 나와요? 있을 때 있고요. 얘가 저기 멀리 지방에서 가지고 와야 돼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묵은 맥도가리가 하려면 진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서. 아니 얘고 러블리 로즈? 얘도 좀 비슷한 느낌? 그래요? 네. 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틀리기는 하는데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 이렇게 심다가 보세요. 네. 여러분 흙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애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이게 아직 안 말랐잖아요. 네.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아, 보충을 해서. 네, 보충하면서 이거 여러분들 할 때 이게 이제 애가 이렇게 모양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보충하면서 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이거 받으시는 분 누굴까? 너무 좋겠다. 혹시 아, 전 댓글 안 달아서. 네, 우리는 제외예요. 우리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한번 그래봤어요. 너무 예뻐서. 네. 욕심이 납니다. 와, 진짜 이쁘다. 어디 위에서 한번 봅시다.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럼 제가 고양 잡을 거 잡고 큰 거 위주로. 지금 요거 큰 거 하나는 지금 여기다가 넣어서 이걸 자른 다음에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여기 하나 있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큰 게 날지 작은 게 날지 지금 고민이에요. 큰 거는 조금 깊지 않아서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자르면? 네. 바짝 잘라서 붙일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더 잘 내려요. 아... 이게 얘네들이요 뿌리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거기서부터 내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네. 근데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지금 있는 건 바싹 잘라주면 네, 이게 요만큼 바짝 잘라주면 좋은데 여기에 바로 안 붙을까봐 그래서 지금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 거지 사실은 이게 좀 짧으면 더 좋아요. 어차피 얘는 그죠? 그냥 줄긴 거고요. 뿌리는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얘가 근데 이걸 잡으라고 이렇게 일부러 제가 손으로 잡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안 나죠? 아, 이쁘다. 꽃다발 같아. 제가 큰맘 먹고 온 거라서 짜잔! 지금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지금 맥도가리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아, 꼭 우리가 그냥 그 바이솔 심듯이 이렇게 심은 거예요. 사장님이 그냥 바이솔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바이솔 심듯이 다육이 이 맥도가리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정말 예쁘네요. 어쩌면 이렇게 사장님 정말 센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화분에 이렇게 심어야 되겠다는 이 머릿속에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예쁘게 심어주셨는데요. 과연 이 주인공이 누가 될지 사장님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구예요? 정말? 정말 궁금해요. 저도 안 가르쳐주고 누가 될지. 네, 지난번 영상에서 장문에 그 댓글을 써주신 분 쓴 것도 있지만 진짜 정성스럽게 정성이 아주 묻어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품 만든 게 하나다 보니까 그 중에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 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진짜 댓글 다르신 분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또 저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매번 영상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하실 거니까 지금 이게 진짜 가격을 따지자면 엄청난 건데 사장님 주머니도 생각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 분 한 분 매번 영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 이렇게 한 분씩 선정하는 거 우리 고객님들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음에도 또 예쁜 선물 또 준비해 주시리라 믿고요. 사장님 그러면 오늘 어떤 분이 될지 저 이제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짠.
효니 건반부님. 아, 효니 건반님요? 네. 와, 효니 건반님 축하드립니다. 효니 건반님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네요. 효니 건반님 이렇게 영상마다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은님들 효니 건반님 드리기로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모든 고은님들께서도 축하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 분밖에 안 드렸다고 또 서운해하시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 또 올라가면 오늘 이 영상에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통큰 사장님께서 선물을 또 푸짐하게 준비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영상에 나오는 인형들, 이 토우 인형, 네, 이런 인형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 인형들 어쩌면 표정들이 이렇게 예쁜지 너무 귀엽죠. 아, 너무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인형들 데려다가 장식해 놓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이어 토동인에 있는 화분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의 화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가격이 궁금하시면 토동 사장님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뒤이어 음악과 함께 보세요. 사랑은 깊어